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제가 잠깐 변호사님 전화 연결하기 전에 검찰 특활비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오늘도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거라고 예상하는데 전액삭감을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뭐 이번에 법사위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면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또 이번에 법사위 예산소위위원장을 맡았던 장경태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게 저는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게 법조 일종의 뭐 검찰 기득권 상징인데 특수활동비가 그래도 좀 아무래도 이제 법조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들이 의사결정의 핵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액삭감이 좀 가능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뭐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뭐 검찰의 반발이 아주 극렬한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주 뭐. 사실 예결위 단계나 또 예결위는 아시는 것처럼 또 예결위에다가 여야 간 협상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또 소소위라고 정말 뭐 몇 명 안 되는 그 단위에서 논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소위 단계로 넘어갔을 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을지.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좀 일부라도 좀 남기려고 뭐 그런 시도를 하겠죠. 그런 시도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도 지금 검찰총장 출신인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뭐 사실 그 검찰 기득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국민의힘은 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수년 동안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정보 공개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 한 1년여 동안 분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제로 검찰이 특활비를 받지 못하면은 수사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 중에서도 기밀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밀 수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아, 왜 그러신가요? 특수활동비가 왜냐하면 이걸 기밀 수사에 실제로 안 쓰고 있거든요. 뭐 기밀 수사가 아니라 좀 돈봉투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수활동비. 검찰총장이 아래로 돈봉투 뿌리고 또 지검장, 특검장은 또 자기가 받은 돈봉투를 또 밑으로 뿌리고 뭐 그렇게 돈봉투 뭐 검찰 돈봉투 예산이라고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뭐 특수한 돈봉투 예산이다. 뭐 지금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그 정도고요. 돈봉투 아니면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회식비라든지 뭐 공기청정기 렌탈비라든지 그냥 그야말로 정말 기밀 수사하고 무관하게 쓰는 용도들만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폐지돼도 기밀 수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히려 저는 검찰 조직이 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돈봉투 주는 식으로 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조폭 정도나 그렇게 하겠죠. 조폭 정도나. 아, 그렇죠. 진짜. 검찰 조직은 조폭 수준으로 만드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저항하겠죠. 그동안 이거 카드로도 안 쓰고 현찰로 쓰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죠? 금고에서 빼앗고. 현금으로 쓰고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행태 자체가 이거는 돈 봉투에 넣어서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밖에 볼 수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완전히 그냥 블랙머니를 검찰총장 맘대로, 또 지청장 맘대로 쓰는, 자기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돈 봉투에 넣어가지고 수시로 돌리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참이, 네, 아주 이 검찰의 특권과 기득권의 실태를 여실히 볼수 있는 게 검찰 특합이다. 제가 이렇게 규정을 내려도 전혀 무리가 아니죠, 변호사님. 네, 전혀 무리가 아니고, 네. 정말 이거는 이런 돈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모욕입니다. 그 조사를 한 1년 동안 그 정보 공개 청구 아니 정보 공개 청구된 부분을 1년 동안 변호사님이 꼼꼼히 다 들여보셨던 걸 알고 있는데 좀 네, 주요 저희가 볼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꼼꼼히 봤고요. 네,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 가령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밝혀내서 주장하고 있는데 네. 검찰에서 전혀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절 떡값이라는 게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린 겁니다. 네. 간부들한테. 예. 대표적인 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 가장 윤석. 많은 명절 떡값을 돌린 분이.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명절이 네번 있었거든요. 그 중앙지검장 그 네. 시기에 추석하고 설 명절 네번 있었는데 예.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돌린 그 떡값 액수가 2억 5천입니다. 와, 그럼 봉투에 한 2억 5, 5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7천만 원, 8천, 뭐 7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명절 한번 앞두고 이렇게 뭐한 40명 안팎의 검찰 간부겠죠. 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돈은 돈 봉투를 돌렸는데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넣은 거예요? 그 봉투에다가? 그게 뭐 많이 받은 사람 500만 원 이상도 받고요. 이야, 완전 땡 적지만 사람 잡았구만. 100만 원 받고. 땡 잡았어, 완전히 참.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명절 그렇죠. 앞두고. 예. 이게 뭐 기밀수사에 썼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절을 앞두고 기밀수사가 몰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서울중앙지검에 뭐, 한 부국가가 한 몇십 개가 있으면, 네. 몇십 개 부국가에 똑같이 이렇게 기밀수사가 다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거 명절 떡값이죠. 네. 명절 앞두고,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밑에 간부급들한테 이렇게 뭐돈 봉투 이렇게 현금 넣어가지고 돈 봉투 돌린 거죠. 네, 나한테 충성해라. 윤석열은 예, 그렇습니다. 뭐, 아유, 뭐, 그동안 고생했네. 뭐, 명절인데, 뭐, 이러면서. 그, 우리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이거는 조폭들이 자기 부하를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뭐, 격려조로 이렇게 돈 봉투 나눠주는 게 가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름다운 뭐가 있습니다. 검찰이 조폭 집단이라는 것이 특활비에서 여실히 드러난. 그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할 너무나, 네. 예,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검찰총장할 땐 특활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경찰청장 시절에는 네. 이게 원래 이제 이 법무부 예산에 있던 특수활동비가 대검찰청 운영지원가라고 네. 대검찰청 총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영지원가에서 원래 그걸 관리해야 네. 되거든요. 그걸 운영지원가가 관리 안 하고 이걸 현금화해가지고 검찰청장 비서실로 전달합니다. 오. 현금화하는 게 약간 일종의 뭐 편법이죠. 네. 편법. 법으로 현금화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17개월 동안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된 현금이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얼마요? 70억이요. 70억이요? 네. 그걸 그러면 막그 써둔 거예요, 70억 그럼? 정도의 현금을 그 검찰총장 비서실에 아마 금고가 있겠죠. 그 정도 그렇죠. 규모의 현금을 모아가려면 네. 아마 금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돈 봉투에 또 넣어가지고 준 걸로 네 그렇게 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 연간 검찰 특활비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예전에는 100억이 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와. 뭐 최근에는 한 80억 정도로 줄었고, 네. 80억 중에 한 40억 가까이는 이제 정기배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일선 지검 지청에 그냥
액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뭐 예. 이렇게 많이 주는 거고 그렇게 준다는 거. 그것도 많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기밀 수사가 있을 때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매달 고백받는 거예요. 네. 그거 많이 안 되는데 나머지 한 40억이 더 문제인데 네. 40억 중에 한 40만 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한 40억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화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억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영수증도 첨부 안 하는 거죠, 그거는요. 영수증 그 뭐 받은 사람 수령증. 수령증 한 장 붙여가지고. 수령증? 현금수령증 한 장짜리 현금수령증. 1억을 받아도 현금수령증 한 장만 받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이야. 진짜 놀랄만한 일이 우리나라 검찰에서, 진짜 검찰에서 네. 벌어졌군요. 처음에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검찰에서 이거 안 내놓으려고 그랬죠, 변호사님? 안 내놓으려고 해서 3년 5개월 소송을 했고요. 네.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자료를 공개받게 된 겁니다. 아, 그래 놓고 또 뭐, 일부는 뭐 모자이크로 해서 뭐, 안 보이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했는데. 네. 어쨌든 그 뉴스타파 기자분들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자료를 좀 독해를 해냈고요. 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독해하고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니면 우리나라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바로. 포함해가지고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했을 텐데 변호사님 아무 고소 고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 아무런 법적 대응을 변호사님 그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네. 아, 압수수색 안 당하셨어요? 변호사님? 뭐 압수수색은 그냥 반박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기막힌 현실이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고요. 네. 지금도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언론들에서는 뭐 검찰 쪽에 말도 안 되는 변명들 뭐 수사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 언론, 법조 출입 그 기자들하고 검찰하고 한통속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게 뭐 저희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받은 게 작년 6월달인데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를 안 하고 네. 검찰의 반박문이 나오면 반박문만 보더라고 뭐 이런 식의 행태들이 예. 네, 언론들에서 나타났고요.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도 걸렸죠? 특활비예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 이게 기관장일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지검장, 뭐 고검장 쪽으로 할 때 쓰는 건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네. 마찬가지로 명절 앞두고 명절 떡값으로 돌린 부분도 드러났고 또 연말에 남은 특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말에 보도블록 깔듯이 연말에 특활비를 몰아쓴 형태도 그런 식의 형태도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예상입니다만 그 특활비 중에서 금고에서 빼앗고 명절 때 자기 부하들 네. 나눠주고요. 그리고 남는 건 지가 또 막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어?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 셀프 수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 수령이. 저희가 셀프 수령도 몇 건 밝혀내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검장, 그러니까 지청장 같은 사람들이 예.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 검사들한테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예. 셀프로 가져간 것도 일부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서류들에 이렇게 수령인을 가려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밝혀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셀프 수령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눈먼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아들도 안 왔, 친구도 안 왔고. 양심에 맡겨놓은 거라서요. 네. 아, 자기 집에도 갖다 주고, 어?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 포켓에 넣고. 어? 딱 뭐, 지금 대구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여당 그 국회에서 왜 원내대표 뭐 그쪽에 한나라당인가 원내대표 할 때 그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 네. 받았는데 맞습니다. 쓰고 남고 뭐 생활비로 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또, 뭐 검찰 조직 안에서라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누구 유학비로 줬다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 그런, 예, 뭐 그런 일부 뭐 그런 뭐 일종의 정황들도 드러난 게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뭐 밝히려면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뭐
자기들이 쓴 특활비에 대해서 수사할 리가 없으니까 그게 지금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을 계속 특별검사를 도입하자. 검찰 특활비 문제니까. 네네. 그걸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런 요구는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좀 공론화가 안 되고. 그나마 어쨌든 지금 그래도 좀 이번에 특활비 예산이 전에 삭감된 것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변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도 가슴이 이렇게 참 계속 불안한 것이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끝까지 이걸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 예산을 그게 참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민주당은 적당한 선에서 특활비를 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국회 쇼가 적당하게 타협을 예, 타협을 할까 되게 우려가 되고요. 이건 네.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걸 타협해버리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 검찰개혁이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변호사님께서? 왜냐하면 법률로,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지금 국회 구성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게 뻔하니까. 네. 검찰개혁을 뭐 법률로서 입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의 국회 구성을 고려할 때는 예산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아. 그래서 국회에서 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번에 못하고 실기해버리면 예. 정말 앞으로는 기회가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을 하나 뺏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예산삭감에서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그 무소불위 권력은 정말 뭐 정치검찰, 공작, 조작, 뭐 회유, 협박,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오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누구든지 뭐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수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저는 기준으로 수사가 돼야 된다. 네. 그 수사해서 기소하면 판결은 뭐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 다만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고, 선별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가 한국의 이 전 사법 정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표되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의 아주 불공정한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충성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그 10만 4천 원인가 5천 원인데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도 민주당 측이나 그쪽에서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에 주관적인 문제를 갖고서 협박을 받은 것 같다. 이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를 갖고서 징역을 3년 구형하고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법리상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된 뭐 고의성은 뭐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있으면 뭐 윤석열 정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공천계에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죠. 기억이 안 날수록 수사하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고의를 입증하기가 고의를 부인하는 것도 고의를 입증하려면 결국 정황 증거를 수집해서 그 미필적 고의라도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기억이 안 나면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예결이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검찰 특활비가 어떤 결론이 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변호사님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감시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아마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그동안에 검찰 특활비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